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위를 차지를 못했네요. 이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반도체 광폭의 충격, 삼성전자 위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조형래 칼럼이 굉장히 전체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했네요. 인공지능 광폭 1년, 한국의 반도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기고했는데, 현재 반도체 산업에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인 협업 관계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대만계 엔비디아와 TSMC, 이 대만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도 여러분들 대만계 인물이고 대만 반도체인 TSMC의 창업주인 모리스 황도 여러분들 대만계 미국인인 거죠. AI 반도체의 슈퍼파워로 등극, 메모리 시장까지 뒤흔들 태세, 삼성의 초격자 기술은 후발주자에 따라잡히는 형국. 아주 칼럼을 잘 썼습니다. 이 칼럼의 처음 시작이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인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올해 1월 페이스북에 삼성전자는 불과 6,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격절한 수식어의 사용권을 독점해야 된다고 자부할 정도로 기술력에서든 원가 경쟁력에서든 반도체 제조업만큼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회사였다. 하지만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죠? 범용 반도체, DRAM을 여러분들 주로 생산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의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AI 반도체는 상당히 구조 자체가 다르네요. 게임 룰이. 설계업체가 여러분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칩 메이커가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은 그걸 어셈블리해서 조립해가 여러분들 만드는 회사가 TSMC네요. 완전히 그런 AI 반도체는 게임 여러분들 그런 패턴 자체가 바뀐 거네요. 미국의 엔비디아는 하이닉스의 HBM을 공급받아서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의 최종 조립 패키징을 맡긴다. 그러니까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SK하이닉스가 AI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그거하고 이런 주변 부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패키징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기업이 대만계 미국인인 모리스 황이 만든 TSMC, 삼성전자보다 한 두 배 정도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삼성이 2019년 2022년 HBM 개발에 차질을 빚는 사이에 하이닉스가 빠르게 치고 나가서 HBM 시장을 선점했다. 삼성이 수익성 극대화에 치중해서 차세대 제품 개발을 소홀한 것이 실책이었다. 영원한 성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계속 감옥에 왔다 갔다 했을 때 아닙니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정치 역학도 크게 작용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네. 파운드리 분야의 TSMC와 경쟁하는 삼성이 엔비디아와 TSMC의 혈맹관계를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다. 대만계인 젠슨 환 엔비디아 CEO는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를 아버지처럼 존경하며 지난해 말 대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도 모리스 창과 TSMC가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최근 2분기부터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TSMC와 연대를 유달리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계의 거의 독보적인 1등 업체인 그런 TSMC, 대만 이런 반도체가 경쟁사인 거죠. 2등 업체인 파운드리 업계 2등 업체인 삼성전자하고. 그러니까 뭐 아주 특별한 관계겠네요. 엔비디아의 젠슨황하고 TSMC의 모리스창하고 나이차도 어마어마히 많을 겁니다. 모리창 씨가 아마 90대니까 굉장히 끈끈한 관계겠죠. 삼성도 최근 H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제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정치 역학도 크게 작용한다. 아주 중요한 점을 잘 지적했네요. 업계에 있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승자가 없는 겁니다. 잠시 졸다 보면 그냥 바로 그냥 골로 가는 거죠. 그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미국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입도 크게 문제가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인텔의 여러분들 그 기술 행사에 깜짝 등장해서 인텔의 기술로 반도체를 만들겠다. 사실 여러분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죠. 반도체를 대만이나 이런 한국에 다 의존하는 거가 너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게 자국의 인텔 같은 굉장히 좋은 기업을 파운드리 업체를 육성해 가지고 그렇게 분산하겠죠. 모든 투자가 분산돼야 되지 않습니까? TSMC하고 삼성전자의 모든 걸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 기업과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선 어렵다. 아, 참 힘든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이름들 치열한데 나라에 또 좌파 정부가 등장해 수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담한 거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